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된 이 인연을 가장 소중한 인연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화엄 살림법회에 참석하신 이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엄이 되고 여러분의 생애가 전 생애가 화엄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내생까지 화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주 묘원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화엄경의 서품입니다. 이 화엄경 서품은 제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다섯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엄경의 서품이 그 많은 양으로 나온 걸 보게 되면은 화엄경의 세계가 얼마나 광대무빈한 것인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서품은 바로 거대하고 그리고 웅장한 화엄경이라고 하는 건축의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세주 묘원품이라고 하는 서품의 제목은 또 얼마나 거창합니까? 먼저 세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주인이며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 세상의 주인이고 우주 주인이란 말인가? 부처님이 바로 세상의 주인이며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 이거 내 거다, 우주 이거 내 거다 이런 소유 개념으로서 주인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한 주인인가? 세상을 훤히 다 알고 그리고 우주도 훤하게 손바닥 보듯이 아는 이런 상태를 주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아는 사람이 그 세상의 주인이에요. 또 우주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우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유의하셔 주시고 또 하나는
세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중심이고 또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세상의 중심이고 무엇이 우주의 중심이란 말인가? 부처님이 세상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그리고 상하 이런 것을 자로 재가지고 한 가운데에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세상 나름대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절대적인 요소, 우주가 우주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 그것을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 뭐겠습니까? 진리요.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제1원리라고 그런 말을 씁니다만은 부처님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부처님을 흔히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대명사라고. 부처님은 진리이고 진리가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도 부처님이고 우주의 중심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때 그 독일의 시인 릴케의 시집을 보게 됐는데 그 시집을 보다가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시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광희 속의 부처입니다. 이 광이라고 하는 것은 눈부신 빛을 말한 거 아닙니까? 그 눈부신 빛 한 가운데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바로 빛의 중심이고 바로 부처님이 빛의 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를 소개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중심 속의 중심, 핵심 중의 핵심, 굳게 닫힌 채 달콤해져가는 편도, 하늘의 모든 별들까지도 그대 과육에 인사를 드리노라. 보라, 그대 아무것도 그대에게 매달린 것이 없음을, 그대 과피는 부안 속에 묻혀있고 거기서 과집은 진하게 짜여지네. 밖에서는 광채까지 반짝이며 그대를 비춰주네. 저 위에서는 온통 그대 태양들이 가득가득 빛을 뿜으며 돌고 있으니 그대 내부에서는 이미 태양들을 뛰어넘은 일쯤 시작된 모양이네. 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는 이 시에서 부처님은 모든 중심 속의 중심,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부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며 이 우주의 주인이고 동시에 부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그리고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부처님의 성불이라고 하는 열매를
편도라고 하는 과일로 상징했는데 그것이 무한 속에 묻혀 있다고 했습니다. 편도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도 잘 모를 것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봤더니 편도라고 하는 것은 복숭아과의 열매랍니다. 그리고 지중해가 산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릴케라고 시인은 성불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원성취를 과장법을 써서, 저는 편도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과장을 해서 그것이 무한 속에 묻혀 있다고 그랬어요. 무한 속에 묻혀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눈으로 다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다 볼 수 없으면 어떤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성불한 그 과덕이 이와 같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처님의 능력,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부처님 되심으로 해서 부처님만이 갖게 된 힘, 즉 유실력, 그 유실력을 빛의 에너지이며 그리고 생명의 에너지인 태양들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찬탄했습니다. 릴케라고 하는 시인은 독일의 전통에 따라서 개신교를 믿는 그런 신자였습니다만은 부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극찬하는 시를 썼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고 그 시인이 어쩌면 화엄경 세주 묘원품을 읽고 나서 그 감흥으로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닌가 상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교도도 이렇게 같은 이교도도 인정하는 세주는 부처님의 세상의 주인이며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음 묘엄은 세상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인 부처님의 그 둘레를 거룩하고 아주 환희롭게 장엄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장엄을 왜 묘엄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부처님의 둘레를 장엄한 대상들이 무수한 보살들과 무수한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장엄은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볼수록 신비하고 그리고 불가사의한 감흥을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말로써 형언할 수 없는 장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기에 묘엄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 문학적인 수학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문학과 종교와의 관계를 좀 살펴본다면은 문학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밀해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문학은 문학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종교는 종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문학으로서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냐?
세련된 형식, 그리고 세련된 표현 기법, 말하자면 비교법, 직유법, 상징법,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공감시키고 이해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학인데, 종교는 또 거기에 비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사상, 상상력, 그리고 문학에서 주제로 삼을 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전 같은 경우도 다 형식은 문학적인 형식을 도입을 하고 내용은 불교 사상을 담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학에서도 종교 사상을 갖다가 문학 사상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작품을 만들고 그렇게 하죠. 어떤 작가의 고백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작가가 습잡기에 청년 시절에 춘원 이광수 소설가를 찾아가서 내가 장차 소설가가 되고 싶다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춘원 이광수 작가가 말하기를, 대뜸 말하기를, 너 불교 경전을 읽어봤느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의아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톨스토이 작품을 얼마만큼 읽었느냐? 유명한 세계적인 문호 이름 되면서 그 작품을 읽었느냐? 우리야 맞는 것인데, 생뚱맞게 불구경들을 읽어봤냐고 묻거든요. 이거 저 전례지를 흔들면서 읽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불교 경전도 읽어보지 않는 주제에 무슨 소설가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춘원 이광수는 불교 경전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 내용과 또 경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성, 그 무궁무진한 상상력, 이러면서 다 본 거예요. 그런데 문학을 하려면 말이죠, 이 상상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그 문학 작품이 다 생각의 산물이거든요. 그런데 상상력을 풍부해야 되는데, 불교 경전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상상력을 자극하거든요. 그리고 저기 저 정병조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이 그 청년 시절 를 돌아보면서 자기 아버지와 관계를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개신교 신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대학교 때 불교학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못마땅했겠어요. 그래서 늘 불만 갖고 그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 정병주 교수는 자기가 불교학을 선택을 해서 불교 공부를 꾸준하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도대체 불교에 무엇이 있길래 우리 아들 혼을 쏙 빼갔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들 방에 가서 몰래 불교 경전도 갖다 보고 서적도 읽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불교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 그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공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역시 그 상상력으로 비교해 볼 때 기독교는 불교에 비교될 바가 아니더라.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부터서 비로소 그 아버지도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그러한 상상력을 전본으로 보인 것이 이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을 보게 되면은 그 비슷비슷한 내용 같은 것들이 무지하게 이게 나오는데 그런 것이 바로 상상력이거든요. 그 이제 서론 이만큼 하고요. 저에게 이제 그 서품 5권째 이것을 보여드렸는데 그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또 보살마 살르네 아릴 수 없는 내 딸의 방편 바다에 들어 요래의 꿈도 바다에 들어 가슴이 한해 닮은 이름이 온가 부처님의 국도를 깨끗하게 장엄하고 중생들을 조복하여 끝까지 벗어나게 한미오한 내 딸문은 이름이 모든 열애의 처소에 나가 공덕을 부족한 경계를 닦음이요 한의 딸문은 이름이 온가 보살의 지와 근서온 바다를 정돈하여 세우며 한의 딸문은 이름이 법계의 티끌 수같이 알량 없는 몸을 널리 나타내며 한의 딸문은 이름이 모든 국토에 가득한 이 아릴 수 없이 차별한 이름을 연설하며 한의 딸문은 이름이 온갖 댓글 송하다 그지없는 보살의 신통한 경계를 모두 나타내미요 안의 딸문은 이름이 잠깐 동안에 삼세의 거기에 이룩하고 무너지나 이를 나타내미요 안의 딸문은 이름이 온갖 보살의 모든 근성 바나를 나타내요 각각 자기 들어가미요 안의 딸문은 이름이 신통한 힘으로 가지가지 뭐 과연 나의 그제 없는 법계에 두루하미요 안의 딸문은 온갖 보살이 수행하는 찰대의 문을 보이여 온갖 것을 아는 지혜의 넓고 큰 방편에 들어가는 것이다 나 모임이 답은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보현보살이 여래의 공덕바다를 순리한 것입니다. 공덕바다라는 말은 부처님의 공덕을 바다로 상징한 것입니다. 바다는 어디서 보더라도 일망무지에서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이런 바다로 상징하는 것은 부처님의 공덕도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현보살은 그 무한한 여래의 공덕바다에 들어가서 무한한 해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 10해탈물만 소개했습니다. 이를 보고 우리는 여래의
봉덕 바다에는 고작 10헥타르만 있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현보살이 말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부산에 사시는 분이 서울에 올라가서 이른바 서울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한번 가보지 못한 분이 서울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에 가서 본 것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뭐 남산이 어떻고 청계천이 어떻고 한강이 어떻고 창경원이 어떻고 서울대공원이 어떻고 이렇게 한 열 가지를 말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서울의 그 열 가지 뿐이라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예? 아니죠. 이분은 열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얘기해달라니까 서울을 얘기한 것이지 그 열 가지를 통해서 열 가지 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보현보살이 열의 공덕바다에 들어가서 순례를 하고 10헥타르문을 말하는 것은 그 10헥타르문을 통해서 무한헥타르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화엄경에서의 10이라고 숫자는 만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수라고 하는 것은 100이건 1000이건 어떤 숫자에 더 보탤 것이 없이 가득 채워진 상태를 지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에 꽉 찬 양을 말할 때도 10이 되고 만 억에 꽉 찬 양을 말할 때도 1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현보살이 열의 무한한 공덕바다에 들어가서 말한 10헥타르문은 바로 무한한 해탈물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에는 해월광 대명보살을 비롯한 20분의 보살이 10헥타르문을 얻었다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본문 또 한 번 읽겠습니다. 또 해월광 대명보살 마사륜보살의 모든 지와 모든 바람일따를 내어서 중생을 교화하고 온갖 부처님의 국도를 깨끗이 장엄하는 방편인 해탈문을 얻었고 운음의 광이구장 보살 마살은 잠깐잠깐마다 법계의 가지가지 차별한 곳에 널리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고 치생복의 보살 마살은 헤아릴 수 없는 급 동안 온갖 중생을 앞에 청정한 큰 공덕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공덕사제왕 정광보살마살은 시방의 모든 보살들이 도량에 처음 나갈 때에 가지가지로 장엄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선용맹연하기 보살마살은 중생들의 근성과 이해를 따라서 모든 부처님 법을 널리 나타내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단나. 이미 다부
여섯 분의 보살들이 십해탈문을 얻었다고 기속되는데, 그것을 다 잊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생략하고, 이제부터는 그를 포함해서 세주 명품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세주 명품에는 많은 보살들이 등장합니다. 이 보살들은 두 곳에서 등장하는데, 먼저는 세주 명품 1권에서이고, 그 다음은 오늘 말하고 있는 세주 명품 제5권에서입니다. 세주 명품 제1권에서는 10세계의 티끌수 같은 보살들이 보리도량을 장엄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거명되는 보살은 보현보살을 필두로 한 20분의 보살들입니다. 이 20분의 보살도 10의 만수 2를 합쳐놓은 숫자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수한 보살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주 명품 5권에서는 조금 전에 언급한 십해탈문을 얻은 10분의 보살과 그 다음 열의 사자자에 장엄한 여러 가지 장엄물에서 부처님 세계의 티끌수와 같은 무수한 보살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또 10분만 보살의 이름이 거명되었습니다. 이를 근거해서 세주 명품에는 무수한 보살들이 등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주 명품 1권에서 4권까지에는 무수한 천신들이 나옵니다. 곧 부처님 세계의 티끌수 같은 금강실을 비롯한 10분의 천신, 몸이 많은 10분의 신중신, 족갱신을 비롯한 10분의 천신, 도량신을 비롯한 10분의 신들, 주성신을 비롯한 10분의 신들, 이렇게 10분씩 계속해서 4권까지 이어집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화엄경에서의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한의 만수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부처님의 둘레에는 무한의 천신들이 모여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주 명품에서는 무수한 보살들과 무수한 신들이 부처님의 보리도량을 장엄하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분들은 과연 어떤 불인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세주 명품 전체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경에 의하면 제1권에서는 보현보살을 비롯한 20분의 보살들은 과거세에 비로소나 여러와 함께 보살행을 닦아서 바라밀다를 성취했다고 했고, 제5권에서는 정덕 묘강 보살을 비롯한 20분의 보살들은 해탈문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즉, 이 모든 보살들은 보살로서 보살행을 할 만한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살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주 명품 제1권에 등장하는 그 금강신을 비롯한 모든 신들은 부처님을 친근해서
각기의 큰 소원들을 다 성취했다고 했으며 제2권에서 제4권까지 나오는 모든 천신들은 열애의 큰 공덕바다에 들어가서 해탈문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유의하는 신통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 또한 불법을 통해서 각각 신의 힘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주 묘원품위는 바로 이런 보살들과 신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둘레를 가득하게 장엄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많은 보살들과 이 많은 신들은 부처님에게 무엇인가? 부처님에게 있어서 그 무수한 보살들과 그 무수한 신들은 과거 수행자와 보살로 지나면서 가졌던 무수한 원입니다. 그 원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무수한 보살들이며 무수한 신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살들이 성취한 것은 바라밀다와 해탈은 부처님이 소원을 성취한 것이며 그 신들이 성취한 소원과 해탈문도 부처님의 소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많은 보살들이 성취한 힘과 그 많은 신들이 성취한 힘이 결합된 것이 부처님의 유실력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을 우리는 유실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실력은 모든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세상을 구제코자 하는 그 무수하고 무수한 원을 성취한 성불에서 온 것입니다. 대부분 세조 묘원품을 도식적으로 설법 도량과 법을 사랑 부처님과 법문을 들은 대중들이 모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의미상으로 각도를 달리하면은 세조 묘원품은 부처님의 과덕과 유실력을 보살들과 신들을 통해서 보여준 장면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의 일체 유심조법에서 조명하면은 무수한 보살과 무수한 신들은 우리가 사상시키고 있는 마음의 어느 부분을 깨우쳐주는 스승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은 마음을 사장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형상이 없습니다. 왜 마음이 형상이 없을까요? 무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한함은 바로 우리의 잠재력입니다. 무엇이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한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알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쓰면은 이른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로렌스라고 하는 시인은 인간의 마음이란 시를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고 탐험할 엄두도 못 내는 또 하나의 우주. 이상한 잿빛의 거리가 맥박치는 인간의 마음을 우리의 창백한 지성으로부터 멀리한다.
먼저 간 이들은 육지 아직 닿지 않았다. 콩고나 아마존보다도 더 어두운 충만과 욕구와 슬픔의 강이 흐르는 내부의 신비를 남자도 여자도 아는 이가 없다.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알 수 없는 데에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빤히 알 수 있는 것이었다면 마음은 실로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마음은 알 수 없으므로 우리를 사로잡는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다년간 연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연구 끝의 결과는 그 결론은 여자의 마음은 알 수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주제에 넘은 연구였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도 모르면서 어떻게 여자 마음을 알아요? 제 마음부터 알았다고 하면은 모르죠. 제 마음도 모르는 주제 어떻게 나오면 알겠습니까?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은 여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남자의 마음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없는 것이 마음이기에 그 반작용으로 마음을 알고 싶은 욕구가 오히려 강하게 꿈틀대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묘하게 잠겨진 문을 열고 싶어하고 또 밀봉된 봉투를 뜯어보고 싶어하고 꽁꽁 싸매는 보따리를 풀어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속 내용을 알고 싶기 때문이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알고 싶어 해야 돼요. 이 마음을 알고 싶은 욕구는 아마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하고 체념해 버립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고착이 됩니다. 성격도 습관도 사고체계도 인간관계도 인간관도 그리고 자기 성숙도 고착이 되어서 이른바 융통성과 이해력이 한없이 좁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순환이 멈춘 고인물처럼 삶 자체에 신선도가 떨어져서 삶의 의욕이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그 삶은 새로운 희망과 꿈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조울증과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고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자기 개발이 되고 자기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모른 채 안주한 사람들에게 더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안주한 사람들에게 깨어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부단히 더 나아가고 항상 깨어나는 삶을 지향할 때 어제보다 더 나은 나, 오늘보다 더 나은 나로 변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마음을 알리고 공부해야 됩니다. 불교는 마음 공부가 전부입니다. 이 공부는 죽을 때까지 졸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끊임없는 자기 향상과 자기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생각들에 의해서 마음이 늘 새롭고 풍요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외면하면은 우리의 삶은 그만큼 정체되고 한정되고 변화가 없어서 자연히 권태로워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알고 싶은 생각에 집중하게 되면은 집중한 만큼 생각이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얼마든지 새로운 것들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발견되면은 바로 새로운 활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소년 시절에 이른바 사문중원을 하고 사람들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 끝에 마침내 부처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알 수 없는 마음에 도전해서 마음의 노예로 사는 삶에서 주인으로 사는 삶의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